안녕하세요, 스마일러입니다. 스마일러는 매주 수요일이 휴무잖아요. 오늘은 휴무를 지난 목요일이에요. 그런데 제가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된 이유는요.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. 스마일러의 파충류방에 있는 친구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요. 아시안 포레스트 정갈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. 지금 바닥재를 일단은 칩시로 깔아놨는데 얘네들은 한 습도가 한70% 정도 필요한 습계형이에요. 저희가 있는 곳이 제주도이다 보니까 습도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이 높은 편이에요. 그래서 여기를 축축하게 하면 습도가 90% 이상 나와서 저는 지금 이렇게 칩시를 깔고 물그릇 넣고 해도 여기 습도가 한 70%가 나오고 있어요. 총 저희 스마일러에는 정갈이 4마리가 있어요.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짜잔! 보이시죠? 이렇게 등에다가 무언가를 열심히 얹어 놓은 거예요. 자세히 보니까 꿈틀꿈틀 움직이는 아기 정갈들이었어요. 대략 지금 한 20마리는 넘는 것 같아요. 보통 정갈이 새끼를 많이 놓게 되면 한 30마리까지도 놓는다곤 하는데, 혹시 이 암컷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지금 암컷만 따로 분리를 해놓은 상태예요. 그리고 색깔이, 오전에는 하얀색이 많았는데요. 완전 하얀색에 가까웠는데, 새끼. 애기 정갈들이 지금은 약간 거뭇거뭇, 다리 쪽이 약간 거뭇거뭇 변한 것 같아요. 그래도 뭐별 차이는 없지만 제 느낌이 그래요. 이 친구들이 일탈을 하고 이탈, 탈피를 하게 되면 이제 엄마하고 분리를 해줄 건데요. 지금은 이렇게 엄마가 아기들을 열심히 돌보고 있어요. 조금 더 확대해서 애기 친구들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? 자세히 보시면 다리도 꿈틀꿈틀하는 게 보이시고요. 검정색 눈동자 보이시죠? 이렇게 검정색 눈동자도 보이고요. 다리도 있고요. 집게발도 있고요. 꼬리도 있고요. 정말 제법 정갈 모습을 다 갖추고 있어요. 자, 이쪽에도 한 마리 있고요. 여기도 한 마리. 자세히 보시면 아주 멋져요. 근데 이 꼬리에 침 보이시죠? 이 침이 독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, 벌에 쏘인 정도의 느낌이라고는 하는데, 저는 아직 쏘여보진 않아서 어느 정도의 아픔인지는 정확하게 분간하기가 어려워요. 그리고 이 친구 배를 자세히 보시면, 이 친구도 지금 임신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배가 점점 불러오다가 새끼를 놓더라고요. 제가 정갈을 이렇게 처음 부화시켜 봤는데요.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? 엄마 친구들은 이 아이를 열심히 돌봐서 튼튼한 정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정갈은요, 임신 기간이 무려 10개월이래요. 이 10개월 동안 뱃속에 새끼들을 품었다가 이렇게 새끼들을 놓아서 이렇게 등 위에 다 올려서 키우는데요. 너무 신기해요. 정갈이 임신 기간이 또 길다는 것도요. 이번에 제가 이 정갈이 부화를 하면서 제가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알아봤더니 10개월이나 되고요. 자, 집게발도 있고요. 정갈은 이 친구는 이 커다란 집게발을 이용해서 먹이 사냥을 하는데요. 이 집게발로 먹이를 잡아서 입으로 가져가서 먹는데요. 정갈은 키우기가 그렇게 어려운 친구가 아니고요. 밥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키울 수 있는 친구이고요. 이 쉽게 키울 수 있는 친구가 이렇게 산란까지 한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겠죠? 이렇게 지금
2년에 한번 정도 볼 수 있는 아기 정갈을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 오세요. 그리고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